친이야? 아, 그럼 니가 아빠네? 아빠는 친이 좀 없거든. 방울이 선물도 먹었어요. 모르겠어요. 고등학교. 주말에 끼친 영향. 이건 할 수 있어. 이건 할 수 있어. 이거 시즌에서 큰 유료가 되고 유료가 되고 패스.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. 준혁이 오빠는 잘 사주고요. 준혁이 오빠는 뭘 잘 사준다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잘 사줘? 비닐방울도 사줬고요. 먹을 것도 사줬고요. 톡하면 뭐 사줄까? 이래요. 아, 뭐 일단 사주고 한 달 뒤에 고민하려고요. 네, 카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. 아니, 근데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눈에 밟히더라고요. 애기들이 보면은 혜리도 그렇고 신혜도 그렇고 예쁜 거 있으면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요. 그래도 조그만 거 해줘도 이렇게 고마워하니까 너무 고맙죠. 애기들 마음이 너무 이쁘고. 들어. 여기 이빨 있어. 이렇게 들어야지 뭐. 이렇게 조심해야 돼. 원래는 이빨이 그렇게 멀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꼬리. 꼬리를 이렇게 딱 붙이게 들어야 돼. 얘가 미끄러워. 아시라고요. 아까도 우리 과외 앞에서 아까도 우리 과외 앞에서 슬리퍼 막 던지시고 뻑하면 윽박 지르고 발로 차고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.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고등학생 아들까지든 사위를 니가 좀 귀여워. 미쳤는데 왜 그래. 너는 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. 니가 좀 귀엽다니까. 오빠는 없었다니까. 나 왜 없거든요? 왜, 왜 집어넣어요? 말도 안 돼. 왜 집어넣냐고요? 나 원래 배가 얘. 니가 튀겨. 나 원래 배가 이래. 빵꾸똥꾸야. 난 복근 있어. 어? 진짜 복근. 진짜 그래. 진짜 복근. 나 복근 있어. 왜 그래. DC분들 또. 아, 나 보여줬으면 했으면 보여줬다. 제가 연락할게요. 보여줄 수 있는데 보고 올게. 네. 언니인데 어때? 봐. 엄마야, 엄마. 엄마. 나야, 나 엄마. 아, 귀여워. 혜리 좀 통통해서 나와. 네, 그러니까 살쪄도 돼. 그렇게 되나 보다. 혜리는 좀 더 살쪄도 돼. 아, 안 돼. 안 돼, 안 돼, 그냥. 어쩌면 안 돼. 어차피 한 번 소리 지르면 100칼로리 소모하잖아. 소모가 안 되는 건다는 뜻이지, 지금. 내성이 생겼나 봐요. 안 돼. 어쩌면 안 돼. 안 찔 거야. 앞으로 겨울이야. 내복도 입고 추운데. 그 한창 키 큰 우리야, 우리. 너네 이거 지금 찍었지? 네. 진이야? 준혁이 꽃 책. 누구야, 이거? 죽었어. 박스 해놨어, 책. 그 잡으러 갈게요. 뭐라고 놨었어요? 준혁이 꽃 책. 준혁이 꽃 꼬댁? 내가 닭머리인 거 어떻게 알았지?